5월 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와 그리스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이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경기 지표도 호재로 작용하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장 초반에 약세를 딛고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후장 들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정책 공조를 약속한 데다 스페인의 은행 지원 소식에 금융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유럽의 선거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종가보다 55센트 하락한 배럴당 97달러 9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신재정협약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3월 소비자 신용이 전년 동월 대비 213억 6천만 달러 증가해 10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감사의 마음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훈훈하게 오늘 아침도 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 글로벌 증시가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른바 슈퍼선데이 이후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올랑드 리스크. 이 우려에 어제 아시아 증시는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가 나왔는데 간밤 글로벌 증시는 이러한 우려를 딛고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어떤 재료들이 나왔기에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요. 오늘 세계를 보는 시간에서는 미국의 고용 회복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핫 이슈로 다시 돌아오죠. 네, 글로벌 마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인베스트 신기원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 출발은 역시 예상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고 S&P 500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29.74포인트 약 0.2% 하락한 13,008.53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반대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8포인트, 0.04% 상승한 1,369.58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역시나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1.42포인트, 0.05% 상승한 2,957.76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장 초반만 하느라도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른 우려감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프랑스와의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이후에 점차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모습 보였고 경제 지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뭐 소비자 신용이라든가 공장 주문 같은 경제 지표가 좀 개선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부진했던 투자 심리가 조금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볼 텐데요. 유럽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급락세가 나왔지만 장 막판 들어서 여러 가지 재료들에게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죠?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증시 같은 건 좀 상승 흐름으로 좀 마감을 하였습니다. 먼저
프랑스 지수가 좀 비교적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는데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65%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상승 폭 조금 제한되는 모습 보였는데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2% 상승한 6,569.48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 휴장세를 보였고 종목별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BNP 파리바와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랄이 각각 4%대의 강세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역시나 금융주의 상승 흐름으로 좀 그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 스페인 정부의 금융권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와 그리고 뉴욕 증시 전반적인 금융주의 강세가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올란드 당선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불안감 상대적으로 공전하는 모습 보이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지는 좀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장 초반에 부진을 딛고 상승세로 좀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증시 호재와 좀 악재로 나뉘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슈퍼선데이 선거 이후 좀 불확실성이 커졌었죠. 하지만 이 메르켈 총리가 프랑스와의 정책 공조를 긴밀히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힘을 보태주기도 했는데 이 메르켈 총리의 발언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은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프랑스와의 협약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재정 협약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 보였는데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재정협약은 재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의 입장이자 자신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는 협약은 25개 국가가 논의하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협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올란드 당선자 입장에 대해서는 역시나 자신도 성장을 논의해왔으며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 새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발전적인 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올란드 당선자에게 환영의 뜻을 밝혔고 함께 해낼 것이라고 강조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점 불거지고 있는 유럽발 재정위기 리스크 즉 협약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조금 부실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그리스 총선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우려했던 그리스와 프랑스 선거가 끝나고 또 첫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약속이나 한 듯이 장 막판 들어서 뒷심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선거 결과를 오히려 호재로 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은 뭐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금 예측을 이미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좀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1차 투표 결과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예측이 가능했다라는 점에서는 크게 악재로 이미 재료 노출했다는 오히려 악재가 아닌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점 유럽 정치권 이슈로 인해갖고 그 미국 경제지표 둔화 우려감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치권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ECB의 개입 등 여러 가지 좀 유동성 구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올란드 후보 당선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결과 이후에 조금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망을 해드리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기는 아직은 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선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약을 낸 것은 공약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뭐 지금 시점 무조건적인 호재와 악재로 나누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에서 얼마만큼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날 독일에서 나온 경제 지표가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독일의 3월 공장 주문이 전문가 예상치를 웃던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은 뭐 유럽과 그리고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 좀 개선세를 보일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이 독일의 3월 공장 주문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좀 웃도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독일 경제부는 계절적 요인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3월 독일의 공장 주문이 전달보다 2.2%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였던 0.5% 증가보다도 높은 수치였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공장 주문은 1.3% 감소를 하였습니다. 유로존 6위로 유로지역 내 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역시나 이머징 국가로부터의 수요가 늘어나 3월 독일 공장 주문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지난달 기업 신뢰 지수가 9개월째 상승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킹폭으로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 다만 유로 지역의 재정 위기가 지속이 되면서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에 비해 낮은 수준이 0.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고 유로 지역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 증가 영향으로 독일의 경제가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좀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리스와 프랑스 선거로 인해서 가려졌던 재료이죠. 또 스페인 쪽 이슈인데요. 스페인 정부가 은행권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우선은 뭐 금융위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유로존 내 여러 국가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대규모 부실 그 부동산 자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페인 정부가 이번 주 후반에 관련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부인해온 정부가 이제는 직접 지원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 내 재정부의 고위 관료를 인용해 스페인 정부는 오늘 11일쯤 은행권 부실 자산 정리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다우존스가 보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스페인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11일 내각회의에서 부실 부동산 자산을 은행권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대책을 승인할 것이라고 역시 좀 언급을 하였다는 점 전반적으로 지금 스페인 정부의 지원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은행 부분 개혁의 일환으로서 스페인 국내 총 생산의 4%에 이르는 최대 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4조 원에 이르는 규모의 충당금을 은행권에 강제하기로 한 바 있는데 역시나 부실 자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는 쉽게 커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의 형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한 시장 상황을 인식한 스페인 정부가 대체적인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여론 형성이고 이와 관련돼서는 은행 대출을 다시 한번 활성화하고 스페인 금융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라면은 모든 유럽 국가들의 해봤듯이 공적 자금을 금융권에 투입할 수 있다라는 여지도 스페인 정부에서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리스크 특히나 금융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미국의 소비자 신용이 10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소비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은 지난 3월 중 미국의 소비자 신용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가계가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하려고 하는 만큼 소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 3월 중 소비자 신용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213억 6천만 달러를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92억 7천만 달러였던 지난 2월에 비해 약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지난 2001년도 11월에 약 280억 달러 증가 이후 무려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신용카드를 포함한 리볼빙 신용은 51억 8천만 달러 증가해 앞선 2월에 23억 5천만 달러 감소해서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 보였고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대출 등 비리볼빙 신용도 161억 7천만 달러 증가해 2월에 116억 2천만 달러보다 늘어나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경기 기대가 살아나고 있고 고용이 다소 더디게 증가하고 있지만은 현재 시점 일자리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계가 부채를 이미 크게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신용카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소비 심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되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 신용에 이어서 고용과 관련된 경기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4월 고용 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경기는 추세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저는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에 좀 하락 압력을 주었던 고용 관련 지표가
지난밤 같은 경우에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미국의 고용 추세가 전월 대비 0.8% 상승해 6개월 연속 상승 흐름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수는 108.04를 기록을 하여서 지난 2008년 7월 이후 거의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였고,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도 7.1%나 상승 흐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고용 추세 지수는 고용 관련 8개 세부 항목을 종합해 발표하는 지수로서 단기간 내 기업들의 고용 추세를 예상할 수 있는 선행 지표를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가 크게 둔화되면서 우려금이 나왔지만은 이와 같은 선행 지표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수대로 한다면은 고용의 완만한 개선세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지표로 무조건적으로 실업률 개선했다는 기대감 잡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용 관련된 지표 개선 여부는 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도 국제 유가는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값도 다시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세한 상품 시장 마감 상황 정리해 보죠.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예측과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제 유가 하락세 보였는데,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종가보다 55센트 약0.6% 하락한 배럴당 97.94달러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런던 북해산유 같은 경우에도 하락 움직임 상당히 좀 짙은 그런 모습 보였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6월 물이 지난주 종가보다 6.10달러 0.4% 내린 온스당 1639.10달러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그리고 유동성 공급의 기대감이 조금은 낮아지면서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하락세가 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닝 시즌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밤 어떤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까? 네, 오늘 밤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의 실적 발표는 월트 디즈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유럽발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오늘 밤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 있어서 역시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뉴욕 증시에 있어서는 유럽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얼마만큼 해소가 되는지를 좀 체크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신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좀 살펴볼 내용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추세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추세적으로 정말 향후에도 개선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 경기 흐름을 좀 가늠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지난주 후반에 발표된 이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은 고용시장 회복 좀 예상보다 더디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고용 추세 네. 지수도 발표가 됐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보는 것은 시장의 중론은 고용 시장이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현재 추세적으로는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4월에 미국의 실업률 수치가 8.1%로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2월 수치보다 0.1%씩 완만하게 현재 추세적인 실업률 수치가 낮아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4월에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쪽의 일자리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점을 현재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흐름으로 보면 구직 담념자의 어떤 증가세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현재 실업률 추세가 조금씩 내려가는데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업률 수치가 현재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약간의 이견이 중복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1분기 경제성장률 예비치가 2.2%로 발표되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고 향후 경기에 대해서 현재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다면 고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현재 뭐 LAC를 비롯해서 많은 지방정부가 재정 문제 악화로 인해서 이른바 현재 LAC의 공무원들 이런 부분을 향후에도 많이 해고할 것으로 보여서 이런 점은 고용시장에는 매우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 문제점으로 꼽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를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오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은 그 정의 관계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끌어올리는데 정책적인 여지가 매우 균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 미국의 고용시장의 여건에서 큰 문제점은 이른바 파트타임 잡이나 저임금 이런 쪽의 고용 여건은 많이 순환적으로 현재 공고가 많이 붙고 있지만 이른바 질이 좋은 높은 임금을 받는 IT나 그 다음에 금융 쪽의 내용들은 그만큼 현재 고용자 수가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그 고용시장에서도 좋은 부분은 현재 크게 문이 열리지 않는 부분이고 이른바 저임금 그 고용시장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양극화 요소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점에서 빌 그로스는 현재 미국의 실업이 구조적으로 현재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월 연준 베이지북에서도 실업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현재 안고 있다라고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5월 달 들어 실업률의 개선 수치가 이 정도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향후 하반기 미국의 경기 둔화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실업률의 개선 수치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점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매우 현재 걱정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경제 성장률 증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 시장이 갖고 있는 오해를 또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현황을 한번 짚어보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빌 그로스나 네. 연준도 목도하고 있는 부분이 이른바 구직 단념자 그리고 장기 구직 단념자가 미국에 한 600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그 구직의 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 이런 점이 현재 기업들의 여건들이 좋지 않은 부분으로 그 옛날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도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구직 단념자들을 새로 취업시장에 끌고 들어오기가 현재 만만치 않은 예산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취업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세수 확보에 원천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기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방안,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에 그 선거 캠페인에서 11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그만큼 현재 일자리 문제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팩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고용 둔화에 따른 해법과 함께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국이나 특히 아이슬란드에서 보는 부분은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 규모에 비해서 금융 업종이 비대해질 경우에는 시장 충격에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취업 유발 개수가 높은 업종과 기업들 이런 점은 미국도 현재 적극적으로 좀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US 스틸이나 GE, IBM 이런 기업들입니다만 현재 금융업종의 내용들이 너무 크게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은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그 전통적인 제조업종이 취업 유발 효과가 크다는 점은 우리가 잘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의 여건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이런 그 취업자수 증대 이런 쪽에 다각화된 노력을 하겠지만 역시 미국의 실업률 수치가 8%대로 현재 고착화되는 흐름으로 가져간다면 현재로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11월 6일 재선 이런 부분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현재 고민거리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구직 단념자를 다시 그 취업 일선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내용이 미국에서 나와줘야 이런 부분이 해결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벡셀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슈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유럽의 선거 이후 좀 불안한 투심이 외국인의 수급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원 가량 매도하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에 큰 부담을 주기도 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1950선까지 뒷걸음질 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전업종에 대해서 골고루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기관이나 투신권이 그 시장에 대해서 방관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개인들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종들이 대부분 다 약세를 보였는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침체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약세를 보이고 장중에는 계속 똑같은 진행을 보이는 이런 뭐 그동안 한 두 달 연속 진행되는 이런 그 시장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막판에 가서 전기 전자 종목군과 그다음에 자동차 종목군, 우리가 흔히 전차 군단이라고 요즘 많은 신규 용어로도 쓰던데요. 이 전차 군단 쪽의 종목들이 반전 포인트를 잡으면서 지수를 낙폭을 줄이면서 반전 포인트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다른 종목에서 약세가 같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뭐 더 나빠지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양봉을 우리가 흔히 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봉은 양봉인데 음봉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저금이라는 패턴을 쓰는데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저금 패턴이 나왔을 경우엔 시장에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금 현재의 시장이 당분간 추가적으로 좀 더 약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장에서 어떤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렇게 약세를 보인 가운데 어제 통신주가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던데 이렇게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그 통신 업종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네. 반전 포인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역시 주가가 그 전기전자 쪽, 특히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자동차 업종에 반전이 나왔다는 것이 결국은 상당히 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다른 업종들은 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조선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 종목군이나 아니면 건설 업종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종목 간의 차별화가 더 심해진다라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삼아 뭐 상당히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 증권사 지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를 매입 안 하면은 고객 항의가 들어오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매수 자체가 없으니까 종목 간의 이격이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 특히 또 투자 권유를 하는 뭐 전문가들이나 네. 이런 업종에서도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종목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런 장을 좀 염두에 두시고 차분한 그 목표를 좀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관련 테마 쪽에 움직임이 좀 활발했습니다. 막판에 뒤집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또 막판에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상당히 좀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그 불안 요소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줄기세포 치료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뜨면서 최근에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반전을 하는 모습도 어제 눈에 띄는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뭐 줄기세포 관련주가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정치 관련 테마주는 좀 약간 그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종목에 따른 한번 대응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물론 종목들은 다들 아시는 종목들도 있었고 네. 또 신규 종목이 있었는데요. 신규 종목 중에서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최근에 그 전자 투표 자체가 상당히 좀 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통일진보당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그 인터넷 투표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 인증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자인증 같은 이런 그 전자인증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부분도 정치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어쨌든 간에 주가의 상승은 대부분 보면은 뭔가 신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치 테마라든지 또 어떤 관련 테마를 공략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에 올랐던 종목이나 기존에 많이 이슈가 됐던 종목들보다는 신규적으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수익 내기가 훨씬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물론 뭐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이 회사가 그 전자인증과 관련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겠습니까만은 항상 이런 식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이러한 종목군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상승세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눌림목을 한번 공략을 해볼 만도 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반등이 좀 좋았습니다.
SM이 특히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측성으로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요즘 시장 대응하기 힘들다라는 거는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좀 종목별로 잘 찾아보면은 또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오늘 어떤 대응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오늘은 일단은 뭐 이전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형주들은 지금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뭐 매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당장 단기적인 대응이라면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이라면 어쩌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어떤 탄력을 못 보여주는 만큼 우선은 좀 미뤄뒀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차라리 중소형주나 개별 급등주를 공략하시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신규 시세를 내는 종목이라면은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분명히 한 번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타이밍을 눌림목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상당히 좀 효과를 잘 보실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 테마 쪽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나 네. 아니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종목들 쪽에서도 또 그런 신규 시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눌림목을 공략을 하신다면은 진행이 좀 더 좋을 듯해요.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상승을 했을 때 그 상승폭도 굉장히 크고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변동성을 좀 그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변동성을 감안하고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서 대응을 하신다든가 좀 더 많은 조정을 기다려서 대응을 하신다든가 뭐 이렇게 접근 타이밍을 가져가신다면은 그나마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네요. 예, 개별 급등주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네. 그렇다면 좀 투자하실 때 조금만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비중을 네. 많이 들어가시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대형주 가지고 큰 수익을 개별주 가지고 큰 네. 수익을 올릴 수는 없는 상태고 대형주는 좀 상황이 돌아와야 되니까 그때까지 좀 임시 처방이다. 이렇게 좀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중소형주 종목별로 잘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슈앤진단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차 구조 조정에서 영업 정지를 당한 솔로몬 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이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증자를 추진하면서 상호 도움을 주는 등 편법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강남 3구 투기적 해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항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 노선을 운항하는 해외 항공사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노선을 운항하는 외항사 수는 올해 71개 업체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세계 외국 로펌이 법무부의 외국법 자문사 자격 승인 정식심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심사를 통과해 오는 7월과 8월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슈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일이었죠. 저축은행 네 곳이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중 솔로몬 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이 100억대 편법 증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서로 짜고 증자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솔로몬 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은 차명 차주를 내세워서 서로에게 약 100억 원대 증자를 해줬습니다. 이는 부실 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불법 의회 증자 방법인데요. 이 같은 방법으로 두 저축은행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기 자본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파이시티의 대출을 증액하기 위해서 계열사를 통해 편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저축은행은 파이시티가 기존 대출입자를 갚지 못하는데도 추가로 돈을 내준 것입니다. 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채무 불이행 상태였고 지난해 3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저축은행의 비리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검찰은 어제 솔로몬과 미래를 포함한 저축은행 4곳과 대주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번이 3차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었는데 은행 창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저축은행 퇴출에도 불구하고 당초 우려했던 대규모 인출사태, 즉 뱅크런은 없었습니다. 1차와 2차 영업정지 때는 고객들이 예금을 찾기 위해서 은행 창구가 북새통을 이루었는데요. 어제는 거칠게 항의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고객들이 영업점을 찾았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영업점을 찾아서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안심해도 된다 이런 설명을 듣고 대부분 발길을 그대로 돌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데 정부가 드디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언제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 거래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 카드를 만지작 해왔는데요. 드디어 그 내용을 오는 10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여기서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부채 상환 비율, 즉 DTI가 40에서 50으로 높아져서 대출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되고요. 또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도 해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나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하거나 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DTI 규제와 완화, 즉 전반적인 DTI 규제 완화를 말하는 거죠.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나 취등록세 감면 등과 같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은 이번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가계 부채 우려와 지방 세수 감소와 같은 그 논란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외국계 항공사들의 국내 운항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었고 또 어떻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내 항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항공 노선을 운항하는 해외 항공사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요, 올 8월 기준으로 항공 노선의 취항을 인가받은 외국 국적 항공사는 28개국 71개사로 나타났습니다. 항공 노선을 운항하는 외항사 수는 지난 2009년 55개였는데요. 3년 연속 증가 추세로 올해는 역대 사상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형 항공사나 저비용 항공사, 아시아, 유럽 등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항공사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 항공사들의 한국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그 배경은요, 동아시아 항공시장이 급격한 성장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 내에서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관광 수요는 물론 비즈니스 수요가 탄탄하다는 게 이 항공업계의 평가입니다.
네. FTA 발효 이후 농산물이나 공산품 수출입 증가에 대한 소식은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FTA를 통해서 서비스 시장도 개방이 됐죠. 이 국내 법률 시장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법률 시장 역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영미 로펌들이 한국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의 클리포드 첸스와 미국의 롭슨 앤 그레이, 또 셰펄드 머린 등 3개 외국 로펌이 법무부의 외국법 자문사 자격 승인 정식 심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약 7, 8월께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리포드 첸스는 영국 최대 로펌이자 세계 5대 로펌 중에 하나로요. 지난 2010년 매출이 18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로펌입니다. 또 이번에 법무부의 심사를 신청한 롭슨 앤 그레이는 미국 특허 분야의 1위 로펌으로 2010년 매출액이 8억 달러가 넘는 세계적인 로펌입니다. 이같이 외국 로펌, 세계적인 로펌들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자 국내 로펌들의 긴장감도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로펌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 자문 시장에서 외국 로펌들의 잠식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